부모님한테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건데 그건 해줄 수 있잖아요.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. 세연아, 너까지 왜 이래?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일을 어머니가 무슨 수로 구한다는 건지 저도 못 믿겠어요. 원래 신약 개발 초창기엔 다들 이렇게 한대. 정식 허가 나기 전에 급하게 투약하려는 환자들 뒷돈 거래에 사라는 케이스가 부지기수야. 뒷돈 거래든 뭐든 이제부터 제가 할 테니까 저한테 맡기세요. 동네방네 떠들어 치료제 주기로 한 사람 마음 변에 없었던 일로 하자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? 거기다 쏟아부은 돈이 얼만지는 알고들 이래? 너 설치고 다녀서 일 틀어지면 네가 서준이 목숨 살려낼 거야? 네가 나 의심해도 할 수 없어.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. 세연 오빠 건드리면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 망치겠다고 그랬죠? 나도 할 수 있어요. 너 나 협박하니? 똑똑히 봤어? 얘가 이런 애야. 나한테 소중한 거 망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? 너 가지고 장난치겠다는 거잖아. 뭐 이런 기집애가 다 있어?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명심해요. 제가 저렇다니까. 어? 그냥 애 어린 게 어디서 토끼만 남아가지고서 사람 뒤로 넘어가게 한다니까. 너 왜 그런 눈으로 봐? 최 회장 지분 인수 자금 어디서 나신 거예요? 말했잖아. 네가 회장 자리 오르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뜻이라고. 스위스 연구소에 보냈다는 막대한 지원금 계좌 추적이 안 돼요. 그리고 어머님, 최 회장이 어마어마한 지분을 사들이셨죠.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? 세훈이, 너 지금 날 설명해 보세요. 설명해 보시라고요.